특별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식물원을 꼼꼼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원은 이 동절기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전체 면적은 굉장히 길다랍니다. 이따 나가서 잠깐 보시겠지만 저희 식물원이 위치한 곳은 성남시와 서울시가 접해 있는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청계산이라고 하는 많은 등산객들이 오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식물원은 무슨 산이냐? 저희 식물원은 인등산이라는 산의 자락에 있어요. 인등산은 뭐냐면 인등산은 여기 근처에 헌인능이라는 왕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이 헌인능은 헌능과 인능이 합쳐진 왕릉이에요. 색깔을 맞춰서 그리는 건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그린 동호회 분들 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 분들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한 5만 평 정도입니다. 5만 평에 여러분들 여러 주제 정원이 있어요. 저희가 22개 정도의 주제 정원이 있는데 햇빛 양이 적은 곳에 빅토리아 연꽃을 심었는데 그것도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잘 자라는지 좀 이따 가서 볼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뒤쪽으로 좀만 올라가면 난대림으로 된 난대림은 그것도 따뜻한 지역인데 이렇게 동처럼 생긴 온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진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건물은 2013년도 3년 전에 저희가 준공을 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쪽 앞에 있는 온실은 2003년도 그러니까 13년 전에 지은 거라 많이 낡긴 했지만 저 온실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물고리를 제공했던 그런 온실이 있습니다. 그 온실은 내부에 있으니까 실내 식물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자랑하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홍보관 같은 거예요. 상설 전시관이죠. 늘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려고 이제 만든 거예요. 저희가 자랑하는 몇 가지 사업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산림청 지원과 환경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아까 빅토리아 연꽃을 비롯해서 뭐 멸종위기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빅토리아 연꽃은 아마존에서 멸종위기의 연이고요. 연꽃이고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연꽃은 가시연꽃입니다. 가시연꽃은 빅토리아 연꽃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잎의 앞뒤 겉과 속에 다 가시가 있어요. 그만큼 따가운 가시 연꽃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그런 아주 따가운 연꽃이고 빅토리아 연꽃은 겉에는 초록빛이 있는 겉에는 가시가 없고 그 뒤에 가시가 많더라고요. 11종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식물을 저희가 서식지 외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서식지가 있는데 그 서식지가 아닌 곳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서식지가 아니었어요. 식물원은. 근데 그놈을 데리고 와서 여기가 서식지인 것처럼 잘 보살펴준다 라고 해서 서식지의 보존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저희가 가시연꽃을 비롯해서 개병풍, 단양숲부쟁이, 그다음에 매화마름, 층층둥굴레까지 해서 11종을 저희가 증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증식한 거를 서식지인 곳에다 갖다 놓기도 합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이에요. 국가가 이런 전문가를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얼만큼 교육을 받냐면 꽤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54시간 받고 수료증 받으면 가드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좀 160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도 다 이렇게 뿌리돌림도 해보고 직접 현진사례도 가보고 이 가시형꽃
뭐 또는 뭐 이런 하단 관리, 하단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교육도 월요일이랑 금요일.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니까 이분들은 교육받아요. 실수하죠. 문제를 만든 거. 이것도 실습해요. 문제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작업을 한 거. 그래서 이거는 국화 문제형 풍경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국화까지. 이렇게 이제 식물원들은 이런 벌레들을 강제로 약을 쳐서 죽이는 것보다는 자연 방제 또는 친환경 방제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주로 여기는 동백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카멜리아 힐이라고 하는 동백나무 숲으로 중심으로 된 식물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 이름을 따서 여기는 카멜리아 원이라고 붙이려고 했는데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동백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름은 붙이지 않고 그냥 숲 전시관 온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사실 이런 그런 얘기 하셨을 텐데 겨울에 왔어도 볼 게 많죠. 2003년도 17만 평.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쭉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2003년도에 개원했고 2013년도에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그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건 여기 나오지 않았네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꼬마들도 많이 오고 어른들 실습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식물이 아름답다. 이거 꽃무릇이에요. 우리 또 9월은 꽃무릇이도 유명해 아주 좋습니다. 방문객들의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공립, 응? 그러니까 시가 하거나 도가 하거나 이런 식물원 수목원들은 입장료도 싸요. 무량비 1,000원. 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립 공립,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들은 되게 싼데 서비스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저재이기도 하고 또 인색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7,000원을 내고 입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 진짜 뭐 볼 게 있냐고 막 엄청나게 막 따져요. 사실은 좀 아쉽고 저한테도 많이 뭐라 그럽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립은 이게 뭐 운영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인건비가 제일 많이 고정비니까 인지 좀 알겠어. 그래서 저희가 축제나 이벤트나 또는 웨딩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인 맥락을 좀 갖고 좀 사업적인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네. 저희가 한 3년 후에는 흑자는 아니지만 까먹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근데 굉장히 많이 까먹어요. 이게 내옥 터널이라는 곳인데 우리 식물은 부지는 얼마큼이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만큼 이용하거든요. 우리가 온실은 겨울에 밤에 온도가 떨어지는 걸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가온을 하죠. 가온하는 건 뭐예요? 에너지예요. 돈도 못 벌어주겠는데 가온까지 하면 진짜 이건 뭐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온을 안 하기 위해서 낮에 올라가는 온도를 낮춘 거예요. 15도 이상의 차이를 낮춘 거죠. 그런 지혜를 갖고 만든 운영하는 데가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을 보러 난대림을 중부지역에서 가온하지 않고 월동을 하는 유일한 온실이에요. 그거는 제가 얘기했던 그 온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천창과 측창에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거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도 천창들을 여러분 걸 보실 거예요. 좀 이따 가서 보실 거예요. 한번 잘 보면 여기 천창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도 찍었어요. 영화도 찍고 뭐 드라마도 찍었는데 여러분은 텔레비 안 보시죠. 옛날 거라. 여기는 우리 학생들 실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실습장에서 이런 성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습 교육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심시의 교육 과정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후에도 실습을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을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했죠. 건축생태가 운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은 계속 새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걸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주일 고객,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꽃은 별로 안 좋아해요. 꽃은 아줌마들이 좋아해요. 가족 단위별로 좋아하지 어린애들은 그냥 뭔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건축생태관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형태에서. 그 다음에 숙전 시간을 새로 이제 징계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공간이죠. 이게 숙전 시간 이제 오프닝할 때 모습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형식 화단이에요. 모든 화단은 정원은 정형식에서 시작했어요. 자수화단이라고 합니다.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섯 번 갈아요. 꽃을 다섯 번. 1년에 다섯 번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다섯 번 갈 때 이 면적이 가는 면적이 넓으면 마이너스에 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돈은 버는 건 없으면서 꽃은 계속 새로 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몇 가지는 저희가 양묘에서 그걸 심기도 하지만 꽃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바깥에 사와요. 튤립꽃을 여기다 심어놨냐? 안 심었습니다. 튤립은 계약제 배했어요. 그래서 포트째 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심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 들잖아요. 그죠? 포트째 갖다 놓고 내가 흙 살짝 덮어놓고 튤립이 핀 것처럼 하는데 에버랜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튤립 축제를 보면 튤립이 데꼬부꼬 없이 키가 쫙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맞춘 거는 다 계약제배 한 겁니다. 구근을 심어서 한꺼번에 모든 야 하나 둘 셋 펴 이렇게 피는 놈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30명 모였지만 하나 둘 셋 해서 좌회전 또는 뭐 좌양좌 하는데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튤립을 처음에는 저희가 심었는데 언제 심어야 튤립? 내년에 꽃 피려면 11월 달 또는 10월 말쯤에 심어야 돼요. 심어놓고 나중에 보면 왜 안 피는 거야? 펴야 되는데 막 이런 놈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약제입을 하는데 여기는 여름꽃도 시작해서 가을꽃까지 다섯 번 정도를 갈아주는 그런 곳이고 지금은 겨울 불빛 정원을 여기다 메꾸는데 설치했습니다. 나와서 잠깐 보실 수 있고 이 연못은 여기 이쪽에서 벽천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오는데요.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 물탱크를 저희가 100톤짜리를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식물원은 땅과 햇빛과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놈이 최근에는 5월달, 6월달이 아주 급심한 가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져서 5월달이 진짜 가뭄입니다. 근데 5월달에 꽃이 많이 피는 시기거든요. 5월달에 꽃이라는 건 대부분 새로운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뭔가 자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만큼 수분의 공급도 필요한데 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수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물을 줄 거냐? 사람이 줄 거냐? 아니면 정적 관수라고 해서 호수를 구멍을 뚫어서 일정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물 주는 일은 사람이 안 해도 될 거예요. 누가 할까요? 어떤 기기가 해요? 자동화 시서? 자동화 시서를 어떻게 하나요? 드론. 그렇죠. 드론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물과
약은 지금 우리 약 뿌린다 그러잖아요. 약 치는 것도 이제는 드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물 주는 인력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드론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보다 싸지고. 그래서 주기 어려운 것도 곳곳에 아주 확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풀립. 풀립 축제할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매화나무입니다. 매화나무와 팔구나무의 차이가 뭔지 한번 얘기 들으셨죠? 근데 얘는 딱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네요. 얘는 매화가 맞나요? 매화가 딱 붙어있죠, 그죠? 엿병이 없습니다. 열매가 가지에 딱 붙어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로맨스 정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두 분이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촬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여기 없지만 사진은 없지만 이 바닥 분수 주변에 네 마리의 두꺼비를 갖다 놨어요. 저희가 두꺼비를 갖다 놓은 이유는 진로 소주 때문에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두꺼비라고 하는 놈이 이 땅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았어요. 여러분들 앞에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에서 산란한 두꺼비가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조그만한 놈들이 오물오물오물 그래서 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에서 2, 3년 살다가 다시 또 산란하러 내려옵니다. 근데 이 길이 생기면서 앞에 큰 도로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끼들이 차에 쳐서 이제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 두꺼비가 있던 산란지가 없어져서 저희가 이 식물원을 이제 앞으로는 양서파충류의 놀이터, 우리만이 아니라 식물만이 아니라 곤충이 있으면 양서파충류도 있는 거잖아요. 개구리, 두꺼비, 그리고 청개구리, 그리고 저희가 맹꽁이도 있어요. 도롱뇽과 함께. 그래서 양서파충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에서 여기 두꺼비 네 마리를 했고요. 그리고 바닥 분수는 제가 설계했는데 싼 값을 했습니다. 저희 제자 조조가고서 제가 이렇게 실비로 딱 만들었는데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식물원에 이렇게 바닥 분수를 만드느냐, 촌스럽게, 천박하게.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요. 엄마들이 여기 쉬면서 특히 5, 6월 달, 특히 6월 달에 좀 비수기거든요. 더워서. 그때 아이들이 와서 되게 좋아합니다. 꽃무릇 축제. 저희가 올해 이제 꽃무릇 축제는 약간 실패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우사도 가봤어요. 선우사가 도대체 어떻게 꽃무릇이 이렇게 일렬적으로 잘 필까 해봤더니 이게 약간의 비료 성분을 좀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토양의 비옥도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얘는 햇빛에 잘 자라요? 그늘에 잘 자라요? 그늘에 잘 자랍니다. 왜 꽃무릇이 개 상사화라고 그러거든요. 상사화랑은 다른 거예요. 상사화는 중국 꽃이고 이건 우리나라 꽃이긴 한데 개자가 붙은 이유는 얘랑 똑같지 않다라는 거고요. 상사화라는 이름의 근원은 여러분들 아시죠?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얘가 꽃이 핀 상태에서는 잎이 없고 꽃이 진 다음에 잎이 나. 지금 잎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잎을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얼마 정도 심었냐면 3만 주 정도 심었습니다. 3만 번. 근데 피는 거는 한 2분의 1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비옥도랑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떼죽나무가 많습니다. 떼죽나무는 이렇게 아래로 꽃이 펴서 은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열매를 설 익은 열매를 갈아서 물에 풀면 고기들이 기절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떼죽나무, 떼로 죽인다 이렇게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숲이가 워낙 검해서 떼가 탄 것 같다 그래서 떼죽나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식물원에도 단풍나무가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겨울 모습입니다. 겨울 저는 뭐 전통 정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공간에 곤충 생산을 앞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린이 대상, 재학생, 평생교육,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쭉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예 디자인과 조경과 저희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저희 식물원에 와서 요가도 합니다.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죠. 여러분들 취업 캠프도 하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경 가든데 직접 이렇게 실습도 해보고 특화 과정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시민정원사 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고 가족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발 정원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정원, 가구 정원, 청바지 정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봄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튤립 축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꽃무릎 축제, 그리고 가을구 축제,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이 제일 많이 와요. 어린이날이 방문객이 많고요. 제일 짭짤한 날이에요. 운영을 해보세요. 얼굴 진짜 운영 해보세요. 얼굴 쳐보세요. 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식물 문화를 어린이와 또 가족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부지나 이런 것들은 아직 다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뒷공간까지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몸처럼 얼굴 여러분 세수 매일 하잖아요. 그죠? 안 하셨나 보네. 화장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성형도 칼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앞공간이에요. 우리 식물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 안에 숨겨진 사실은 더 소중한, 나의 소중한 공간들이 이 몸 안에 있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숨겨져 있는 이것이 우리 에코센터 아까 그 온실 뒷면의 자연 모습이에요. 다만 이곳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약간의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소음 때문에 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가슴 너무 아픕니다. 이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방음벽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들 제안했는데 아직은 성사가 안 되고 있고요. 여하튼 이동을 해서 한번 같이 에코센터도 가보고 곳곳을 가보는데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거기 앞에 엄청 멍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멸종위기 식물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원래 이제 풀은요, 자기 몸을, 땅 위에 있는 몸을 이렇게 죽여요. 나무는 그대로인데, 나무도 이제 단풍이 든, 뭐 낙엽이 지는 게 있고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풀들의 속성이 이렇죠. 딱 고를 때 오셨어요. 내년 또 자라나요? 아, 그럼요. 얘는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단연초들이 그분. 아, 얘네들 주무시는 거예요? 네. 뭐, 주무신다고 봐야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딱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하나 다락놈들이 모여서 물이 심정에서 여기서 쭉 내려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여기 어딘데? 여기 약간 유역 지역이라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 땅이라 수색거든요. 저 땅을 수국원이라고 하는, 물을 좋아하는 그런 나무들을 주로 많이 모았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위에가 공사를 좀 진행했더니 물이 끊겼어. 그래서 이게 수국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6월달에 얘가 꽃이 피잖아요. 꽃 피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없으면 그냥 다 잎이. 그러니까 물 주느라고 얘가 고생을 많이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물 빼는 물꽃이도 보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굉장히 물 관리가 어려운 편으로 만들려고 고민 중에 있어요.
여기 이 등은 저희 산에서 나오는 조경 2기 화이팅!